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4월 모의고사 9일 박지삼의 추억에서 작품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작품명을 한번 읽으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주장터 작품의 공간적 배경입니다. 생물적 생선가구로서 어머니의 생활터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다 밑이 깔리는 해 다진 어수는 즉 저녁 무렵의 바닷가 풍경을 의미하고 애상적 우울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다음, 우울엄매, 우리 엄마의 사투리인데, 토속적 향토적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 즉, 팔리지 않고 남은 생선을 의미하며, 어머니를 슬프게 하는 것, 팔리지 않았으니까 슬프게 하는 것이겠죠. 한의 정서를 유발한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빛이 겉으로 드러나는, 즉, 팔다 남은 생선의 반짝이는 눈알을 의미하고, 속절없이, 어쩔 수 없이, 은전만큼 손안 닿는 한이던 것, 이 눈깔들에서 한의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설명을 하는데, 팔고 남은 생선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돈을 떠올리는 어머니. 자, 팔지 못한 생선과 가질 수 없는 은전, 즉,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 마지막, 화자의 어린 시절 가난했던 어머니의 한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울엄매야, 울엄매야. 직접 화자의 어머니를 직접적으로 부르고 있죠. 어머니의 삶에 대한 애상적 연민의 표현으로서 어머니의 한스러운 삶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 별밭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온누이, 시청 화자를 포함한 온누이겠죠, 맞죠? 머리 맞댄 골방, 즉, 별밭과 대조적으로 어두운 공간. 별밭은 별이 반짝반짝거리고 있으니까 밝게 빛나겠지만, 이 방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안 되어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죠. 반복법을 사용하였죠. 골방에서 추위에 떨며 어머니를 기다리는 모습을 묘사. 온누이의 초조한 심정,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촉각적으로 표현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복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 사연입니다. 진주난간 구체적인 지명이 등장합니다. 경상남도 진주입니다. 토속적 향토적 정감으로서 친근감을 드러내고 맞다 해도 오면 가면 이것도 사투리인데 오면서 가면서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진주난강을 신새벽이나 밤빛에 본다라고 표현한 것은 아주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되기 일어나는 어머니의 고된 하루를 의미하고 울엄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즉 어머니의 한을 회상하며 감정적이고 절제된 어조로 나타내었습니다. 다음, 달빛 받은 옹기 전에 옹기들 같이 즉위법이 사용되었죠. 달빛이 반사되는 항아리의 반짝임. 정확히는 어머니의 눈물 젖은 눈의 반짝이는 것이다. 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눈물을 남몰래 글썽이며 한을 사기셔서 어머니 한, 어머니의 눈물을 의미합니다. 앞서 제도 속에 담양장이라는 작품과 거의 흡사한데, 즉, 역시나 시적 화자의 상황은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고, 정서도 동일, 거의 태도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두색의 담양장과 조금은 다른 점은 구체적인 지명이 등장한다. 물론, 제두색의 담양장에서도 담양정이라고 하는 지명은 등장을 하지만, 진주는 한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야기 형태였지만, 제두색의 담양장은 이 작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